그쪽도 물장군을 아세요? 여러분, 혹시 물장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태 교란종인 황소개구리의 강력한 천적! 물장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과거 연못이나 논 등의 습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었지만 최근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멸종 위기종인 물장군 살리기 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7월 청주시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창 에너지 플랜트 인근 습지에 물장군을 방사했는데요. 그 수는 무려 130마리? 앞으로도 물장군 자연 증식 여부, 개체수 등을 관찰하며 물장군 서식지 복원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좋았어! 물장군 살리기 가보자고! 이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구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ESG 경영 활동을 담은 ESG 리포트 2022를 통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양한 성과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리포트 주제는 바로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플러스인데요. 전극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줄이고 필요한 요소는 적극 더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ESG 목표가 담긴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봄 미쳤다! 특히 올해 리포트에서 가장 빅 이슈는 TCFD 공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다양한 재무 및 기후 관련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건데요. TCFD는 2015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전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로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에 고객과 투자자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TCFD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리포트에서는 TCFD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동종업계 분석, 문헌조사 등을 진행했는데요. 온실가스 저감 정보 공개 의무화, 탄소 관련 신규 규제 시행, 전기차 ESS 등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수요 확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및 기회 요인 31개를 구성해 사업적 영향 및 대응 현황을 세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와! LG 에너지 솔루션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또 지난해 출범한 사내 독립기업인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기 사업의 쿠루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통합 관리하는 에이블의 사업 현황도 함께 소개하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 중립과 인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행보,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실 거죠? 그럼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포터 정아리였습니다. 오늘도 파워업!